안녕하세요. 서울 마라톤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라톤 대회 전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쇼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분짜리 영상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마라톤 대회 전날 준비물 체크하기. 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자세히 체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초보 그리고 대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42.195를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풀마라톤을 나가는 거라서 아 이건 덜어내고 이런 거는 좀 보강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모자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한테는 이런 세 가지 모자가 있는데 캠캡 스타일이에요. 통풍이 되게 잘 되고 땀 배출 잘 되고 나일론 소재나 폴리로 된 소재들이 좋더라고요. 땀이 좀 많이 나니까 회색 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이 이렇게 땀으로 젖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블랙 모자나 망으로 된 땀을 잘 배출시키는 모자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상의예요.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용으로 주시는 이런 티셔츠가 있는데 잘 나왔던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이제 싱글렛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민소매라고 해가지고 불편하신 경우는 시각적인 걸 것 같아요. 좀 민망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싱글렛 러닝 같은 경우는 많이 파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파인 경우를 조금 더 내가 감추고 싶다 좀 민망한 경우를 상쇄시키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요가용을 조금 추천을 해드려요. 살이 조금 덜 보인다고 할까요? 이게 두 겹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살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 요가용 싱글렛을 추천을 해드리고 일반적인 그냥 티셔츠 소매가 있는 거를 입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보온성도 있고 대신에 이제 장거리 42.19 거의 4시간 정도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계속 마찰열이 나니까 쓸리는 것 때문에 티셔츠를 가급적이면 추천을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지인데요. 쇼팬츠 마라톤 대회 날이 영상의 기온일 것 같아요. 아침나절엔 춥잖아요. 그래도 저는 쇼츠를 추천을 드려요. 안에 속바지 형태로 되어 있고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다 에너지젤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계속 러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지워졌나 봐요. 익숙해지니까 일전에는 빈 타이즈에다가 반바지를 이렇게 겹쳐서 입는데 그런 걸 요즘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타이즈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속바지가 있는 쇼츠 가급적인 뭐 이제 7인치 이런 거보다는 5인치를 추천을 해드려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마찰력이니까 그것보다는 나는 좀 더 입겠다 그러면 이제 프로 같은 거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런 팬츠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상의 하의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용 러닝용으로 따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 핏한 것을 신으시거나 발목이 올라오는 일반 러닝 양말 공홈에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또 이제 발가락으로 돼서 그런 양말도 굉장히 많이 신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집 잡히고 장거리를 오래 거기도 또 마찰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양말을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사면은 완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러닝 전용 양말이에요. 테이핑을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장거리를 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스타킹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랑 좀 안 맞으면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비싸요. 뭐 한 4-5만원대니까 좀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러닝용 양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서 신으실 수 있는 이런 양말도 추천해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배번이겠죠. 배번 뒤에는 이렇게 기록 측정 칩이 있습니다. 마라톤 당일 아침에 가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도 없고 이게 잘 이렇게 균형 잡혀서 옷에다가 붙이기가 어려워요. 클립이 양쪽에 4개 돼 있으니까 저녁에 좀 해서 시간을 많이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적당한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정중앙에다 딱 맞게 가슴 약간 아래쪽에다가 해가지고 배 사이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비닐을 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주해서 보관용으로 사용하실 때 비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붙이고 가셔라 전날. 다음에는 시계예요. 저는 가민이랑 이제 애플워치가 있는데 SE예요. SE2가 아니라 1인데 배터리가 조금 완주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워치를 크게 배터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7A까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워치로 완주해서 42.19를 다 하고 싶다면은 일단 다른 기능을 꺼두시고 그런 이제 완주에 필요한 피트니스 아니면은 나이키 NRC 둘 중에 하나만 켜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가민 저 같은 경우는 인스팅트라는 모델인데 예전에 트레일 러닝을 위해서 산 모델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랑 같이 쓰니까 저는 애플을 쓰고 있거든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시계를 양쪽에다 배터리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건 또 가민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차고 뛸까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뛰려면 배터리 전혀 생각 안 하고 뛰려면 가민이겠죠.
되겠죠. 애플워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중간에 꺼질 수도 있다. 이거를 감수하셔야 된다. 다음은 에너지젤 파워젤이에요. 마라톤 패키지에서 받았는데 이렇게 뭐 아미노바이탈. 저는 아미노바이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맛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초코맛이라든지 오렌지맛, 뭐 바닐라맛 있는데 뛰다 보면 이게 굉장히 텁텁하거든요. 달리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10km 지점 정도에서 한 번씩 해주면은 한 5개에서 6개는 갖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안 먹고 뛰는 거랑 먹고 뛰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잘못하면은 분말 같은 것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에 가루가 들어가면 이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젤 타입 형태가 가장 낫지 않을까. 다음은 니플 밴드예요. 패션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마라톤 42.19와 그 시간과 마찰력을 따지면 옷에다가 이 쓸리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꼭 니플 밴드를 착용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샀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파우더예요. 블리스트 쉴드라는 제품인데 뭐 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물집이 잡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발라주시면 특히 발가락 사이 같은 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지만은 마라톤은 안정적으로 뛰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만병통치약 같은 바셀린이 있어요. 저도 이걸 많이 썼는데 바셀린도 요즘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라든지 그다음에 사타구니 사이라든지 그런 데 발라주시면은 아 내가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크림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불그스름해지니까 선크림을 바르는 게 기본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있으니까 선크림도 항상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것 중에 하나는 테이프예요. 보통 이제 마라톤을 나가기 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도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관절을 어디를 안 쓰던 데를 많이 쓰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장경인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햄스트링에 부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릎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경인대 이제 뼈와 근육이 닿는 부분을 테이프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있게 아픈 쪽만 하지 마시고 양쪽 다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라톤을 8시경에 출발을 하니까 아침 기온이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아침에 기온이 나고 우리가 옷을 얇게 입으니까 우비 같은 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보온을 해주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이머전시 브라켓이라고 해서 비상 담요가 있어요.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열을 모아줘요. 이 두 가지 정도는 뭐 구비를 하셨다가 필요한 거 하나 정도만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해서 버리고 가도 되는 거니까 가격은 거의 1,000원대밖에 안 하니까 이런 거 두 개 준비해서 다이소에서 사시면 됩니다. 다음은 힙색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젤을 보관하는 용도고 그리고 저는 촬영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도를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평소에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직전에 이걸 썼을 때는 버클이 없고 허리 부분에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달리는데 신경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보관도 많이 되니까 에너지젤이라든지 핸드폰을 넣고 뛰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분이시라면 전혀 신경 안 쓰고 달리셔도 되겠죠. 에너지젤 같은 경우는 바지에다가 통은 안에 안주머니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급수라든지 바나나 같은 거 다 주니까 그걸 먹고 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히 까먹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품 보관하는 비닐봉투입니다. 이거 꼭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짐을 못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방이나 이런 것만 가져가시니까 여기 안에다가 항상 넣어서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음은 이제 신발이에요. 이 중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신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신발마다 각자의 특징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리벨리언 같은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풋이나 포어풋으로 뛰는 그리고 잘 달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평이 좋아요. 이 발걸음이라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 마치 바퀴를 신은 것처럼 자동으로 발걸음이 앞으로 움직여지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힐풋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극적인 힐풋이라서 살짝 안 맞을 수 있다는 느낌을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겠어가지고 좋은 신발이지만 내가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발란스 퓨어셀 SC 엘리트 V3. 이 신발은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발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신발이라서 이 신발을 신고 내가 뛰면은 완주하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안 다치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뭔가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극적이고 익사이팅한 부분이 있어요. 반발력이 센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확실히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있는 능력치를 약간은 억지로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바꿔 신을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가지 신발 다 저한테 매력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라톤은 30km 이상에서 거의 승부가 나는 거니까 걷지는 말아야 될 거잖아요. 당일 전까지 고민할 것 같고요. 계속 뛰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 두 가지 또 고민이 있어요. 달리기 자체도 되게 리드미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10km 프로 뛰었을 때 음악을 듣고 뛰었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몰입도는 확실히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그게 별로 자기한테 큰 영향이 없으면 잘 뛰시는 분이라면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경이나 선글라스 문제인데요. 제가 쓰고 있지만 안경을 몇 번을 써본 경우도 있고 코받침이 제가 없는 거를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코받침을 넣지 않는 이상은 안경이 조금 불필요할 것 같아요. 0.3, 0.4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보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밴드를 뒤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좀 배제하고 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땀이 나니까 이렇게 계속 습관처럼 계속 올리는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덜 신경 쓰고 싶다면 또 시력이 많이 안 나쁘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렌즈를 많이 껴보진 않아가지고 아니 아예 안 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시는 게 빛을 가리는 용도에서도 땀이라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컨디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17년부터 달리기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마라톤 대회를 나간 게 한 두 번 정도 돼요. 하프나 뭐 이런 대회는 많이 나갔지만 트레일 러닝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훈련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랑 막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러닝에 대해서 기록 욕심도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펀런으로 뛰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이 얼마였는지 개인 PB가 얼마였는지 잘 솔직히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제가 연습을 하니까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그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성취감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뛰는 것 자체도 뭐 부상 안 당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 잠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거의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5시에 일어나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위에 부담 안 가는 거 드시고 꼭 오시길 바래요. 좋은 컨디션으로 꼭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주로에서 봬요. 마지막으로 날씨가 살짝 춥다면 얇은 장갑과 암슬리브를 챙기셔도 좋아요. 빠르게 마라톤 전날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보고 싶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